네. 오늘 우리 고지가 바로 저긴데 하는 합창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앉아서 듣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했습니다. 거기 출연한 프로급 테너, 엘토, 또 소프라노 이런 분들이 다 애터미 회원들이시고요. 우리 사업자분들이 다 이런 무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한 2주 동안에 곡을 가사를 새로 쓰고 곡을 새로 작곡을 하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화음까지 만들어내는 엔터테인먼트 면에서도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이제 실력을 갖춘 그런 애터미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들으면서 정말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애가 있다는 우리 이은상 선생님의 그 시에다가 우리의 내용들을 그래서 철저하게 하든지 초절하게 하든지 이거를 믹싱해서 가사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 철저하게 초절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그 문장을 써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든지 초절하게 하든지 왜냐면은 여러분 애터미 사업 철저하게 하면은 초절하게 안 해도 됩니다. 다 초절하게 해야 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공무원만큼만 하라 이거예요. 공무원만큼이라도 하라 이거예요. 공무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죠? 8시간 근무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은 좀 제발 애터미 사업한다고 하면 일 좀 하라 이거예요. 아침 10시나 11시쯤 센터 나와가지고 점심 먹고 노닥거리다가 서너시 되면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루에 뭐 전화 한두 통 하고 뭐 그러고 말고 이러면서 뭐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철저하게 하지 않고 성공할 길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하루에 몇 시간 일하라고요? 8시간은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친 분들은 반성하시고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철저하게 하루에 8시간씩 해도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초절하게라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애터미에서는 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철저하게 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절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밤잠 자지 않고 그냥 밤도 낮도 없이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해나갑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하든지 초절하게 하든지 하면은 애터미 안에서는 누구나 다 성공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왜냐 하면은 애터미는 유통회사입니다. 자, 유통회사가 잘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필품이 싸고 좋으면은 강매할 필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사정할 필요 없어요. 판매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가서 그냥 얘기해 주세요. 생필품인데 싸고 좋다고 얘기만 해주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얘기한다고 막 다 막 환영하고 다 써주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가서 얘기해 나중에. 예. 여러분 10번 얘기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거다. 예. 제가 세일즈를 처음 배울 때 가슴에 새겼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지 10번은 얘기를 해야 한 번 얘기한 거다. 예.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서 갑자기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브랜드 제품을 가지고 와서 애터미라는 화장품을 가지고 와서 쓰래. 자기는 처음 들어봤어. 그럼 처음 듣자마자 고마워 하면서 막 받아 쓰겠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해모임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해모임 먹으라고 그러면은 알아서 하고 먹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던져놓으면 나중에 이제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자료도 보고 뭐 하고 이렇게 어떤 검증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한번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얘기해 주고 또 얘기해 주고 그래서 한 열 번쯤 얘기하고 나서 내가 한번 얘기했다. 그 다음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언제까지 얘기하느냐? 지가 죽거나 내가 죽을 때까지. 예. 그런 걸 사생결단이라고 그럽니다. 예. 하여간 계속해서 던지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세일즈를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사실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선수는 어떻게 하느냐? 선수는 그냥 갖다 던져. 내가 새로운 제품 만났는데 너무 싸고 좋아. 당신도 한번 써봐.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고민 안 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던져. 그럼 누가 고민하겠어요? 예,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고민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는 어떻게 하느냐? 지가 밤새도록 고민해.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리고 막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이걸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세일즈가 너무 힘들대. 뭐 했다고 힘들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자기 혼자 고민해놓고 힘들대. 근데 선수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기 들은 대로 아는 대로 가가지고 싼 게 있다더라, 좋은 게 있다더라, 한 달에 뭐 1억씩 또 돈 번다더라,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나 잘 모르겠어, 나도 한번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같이 들어보자 해서 여기 모시고 와,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은 심심해서 한번 가볼까 그러고, 오늘 되게 심심해서 오신 분이 있죠.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어디 갈 데도 없고 거기 세미나 하나 가서 노래도 듣고 이래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 중에서 필 받아가지고 막 로얄 가고 크라운 가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은 조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던지세요. 그리고 고민을 들은 사람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던지는 일만 해야 돼. 저도 세일즈 초보자 때가 있었어요. 왜냐? 월급쟁이 생활 17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물건 들고 다니면서 파는 것은 굉장히 서투르고 익숙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때는요, 제가 이런 목표를 정했어요. 초보자 때도 하루에 10명을 만나서 반드시 제품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사느냐 안 사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루에 10명에게 내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는 내가 집에를 안 들어가겠다. 작심을 했어요. 어느 날인가 제가 9명까지는 했어. 밤 10시가 됐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명을 해야 집에 들어가는데 밤 10시가 되니까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아파트 앞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놈이 원래 성질이 좀 까탈스러워. 그래가지고 뭐든지 후벼파. 그러니까 또 얘기를 했다가 너 왜 이 짓 하고 다니냐고 뭐라고 막 할 것 같아서 조마조마 해가지고 집 앞에까지 갔는데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근해에 앉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아이고 요놈한테 내가 또 잔소리 듣느니 그냥 여기서 날밤 새자. 집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때우자. 그런데 11월 달인가 돼가지고 그때가 찬소리가 이렇게 내리는데 어깨가 너무 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놈한테 얘기하고 따뜻한 방에 가서 자는 게 낫겠다, 여기서 내가 못 세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했어. 나와서 이제 옆에 앉았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한 30분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밤중에 불러가지고 할 얘기는 아닌 거야. 나도 뭔 얘기 했는지 몰라. 아무 얘기나 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그러니까 너 왜 왔냐고, 나를 왜 불렀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내가 이런 화장품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럼 뭐야, 다단계야? 이렇게 얘기했지. 입이 안 떨어져. 이제 바로 이놈한테서 이제 막 그냥 직사포가 날라올까 했더니 그래?
야, 요즘에는 그런 게 앞으로 첨단 산업이래. 전망이 있대. 야, 네가 어떻게 이런 걸 시작했냐? 오우, 드도나하다야, 너. 아니, 그러면서.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우선 한 박스 좀 사다가 와이프한테 주라. 내가 실험해보고 또 제품 괜찮은지 얘기해줄게. 그래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그거를 팔았어, 그놈한테. 성질 더러운 놈한테.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아, 하고 안 하고 사고 안 하고는 다 지맘이구나. 그래서 지맘의 법칙을 깨달았어. 그 뒤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절대 고민을 안 해. 그냥 나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 내 마음이야. 그리고 하든지 안 하든지 사든지 안 사든지는 다 지맘이야. 이 지맘의 법칙을 깨닫고 나니까 하산을 해도 되더라고. 와, 이게 도가 트였어. 아무한테나 잡으면 그냥 던지는 거야. 예. 여러분, 지맘의 법칙 하나만 깨달으면요, 여러분들도 세일즈의 도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사업은 매우 간단해요. 또 쉬워요. 그런데 아무리 쉬운 것도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가 있어. 자,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익숙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자가 될 것인지를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그리는 꿈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황당하다, 말도 안 된다, 미쳤냐,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제대로 세웠구나. 왜냐? 여러분들, 이 비전을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를 미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와, 내가 진짜 이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 나 미쳐버리지. 어때요? 한 달에 1억씩이 막 들어와. 지난달에 실컷 쓴다고 3천만 원 썼는데 아직 7천만 원 안 썼는데 또 1억이 딱 들어오고 1억 7천이 돼. 그 다음 달에 또 죽고 살고 쓴다고 썼는데 한 3천만 원 썼어. 하루에 100만 원씩. 그런데 또 1억이 또 들어와.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쳐버릴 만한 꿈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못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자 될 생각을 안 해서 그래. 자, 여러분 부모님이 있어.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어. 용돈을 드려야 될까요? 생활비를 드려야 될까요? 인간이면은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명절에 가고 30만 원짜리 봉투 하나 1년에 한두 번 드리면서 효자 효녀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그게 인간이냐고. 어떻게 키웠는데? 예? 그럼 제대로 인간 노릇을 하려고 하면은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을 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저 노인당에 가서 짜장면도 사시고 하면서 내 자녀가 말이야 이렇게 잘 돼가지고 나한테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을 매달 생활비를 준다고 해야 노인네들 구부러진 어깨가 펴질 건데 1년에 30만 원 드리고 그러니까 부자 같으면은 생활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당연히 드려야지. 근데 300만 원 드리려면 3천만 원 소득 안 되고 드리냐고. 자녀들 교육하고 나하고 결혼시키려고 그러면은 맨날 돈에 쪼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만이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좀 어려운 친척들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면은 한 5천만 원을 있어야 돼. 멀리 탄자니아에 어려운 아이들 학교 지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한 1년, 저 한 달에 1억씩은 벌어야지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아니, 연말에 이제 탄자니아를 갔다 왔대. 우리 박주영 저 로얄 마스터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왔어. 전에 신학대학 같이 다녔던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탄자니아에 가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갔다 온다고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가봤더니 지금 학교를 짓는데 스물 몇 개가 지금 이렇게 땅 마련하고 그 다음에 벽돌 쌓는 것까지는 그건 해놨다 이거예요. 그건 마을 사람들한테 하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제 지붕을 덮어야 학교가 되는데 그게 스물 몇 개가 이제 지붕 덮어야 되는데 대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덮는다는 거야. 아니, 그거야 덮어야지. 얼마나 필요한데? 그랬더니 5억 5천이 필요하대. 알았어, 그럼 내가 월급에서 할게. 그래가지고 또 월급 통장을 털었어요. 예. 그러고는 이제 예.
그러니까 나도 월급을 제법 많이 받기는 해요. 그런데 매달 5천만 원을 컴패션에 보내. 왜? 1,000명의 아이들을 제가 양육을 하고 있는데 1인당 5만 원이야. 아니 5만 원만 가지면 한 달 동안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데, 한 끼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글을 배울 수 있고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나는 그 이상으로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1,000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5천만 원씩이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돼서 나가. 예. 뭐 어떻든지 간에 뭐 싸질머지고 갈 것이 아니니까 저는 뭐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죽는 순간에는 제 손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좀 다 나눠주고 가볍게 빈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거 들고 천국에 가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쓰레기야 쓰레기. 낫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 나눠주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뭔 얘기하다가 지금 오늘 아이고 돈 버는 얘기를 해야지 쓰는 얘기만 잔뜩 하고 있어 지금. 어떻든 여러분들이 꿈을 꾸세요. 부자가 되려면. 그런데 여러분들 가슴이 뛰는 꿈을 꿔야 돼. 야, 내가 5만 원씩만 주면은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영양실조 걸려서 죽을 수 있는 아이인데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이런 생각에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서 내가 10명도 하고 100명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우선은 당장에는 멀리 있는 그런 뭐 것보다도 우선 내 배우자 좀 걱정 좀 안 하게 좀 하고, 예, 자식들이 좀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친척들 좀 도와주고 사람답게 살려고 그러니까 한 달에 5천, 조금 아프리카까지 도우려면은 한 달에 1억 원 있어야 되겠다. 그럼 나는 죽고 살고 임페리얼이 돼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해서 임페리얼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잠도 안 자도 괜찮다 하는 그런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이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목표를 세우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대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꿈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꿈이 조망만 해. 그러다 보면은 요 주먹만한 난간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톡 부딪혀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 꿈이 주먹만한데 주먹만한 난간을 만나. 그럼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어렵다고 주저앉고 실패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몰려오는 난관, 어려움은요 다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난관을 극복해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꿈이 큰 사람이에요. 꿈의 바퀴가 크면은 주먹만한 난관이 있더라도 그거를 싹 넘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엄청 크게 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100% 가능한 걸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두운 동굴에 갇혔어 우리가. 그런데 더 저 동굴 입구에 동전만한 불빛이 보여. 그러면 내가 이만큼 큰데 저 불빛으로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러고 있으면 멍청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다 주변이 어렵더라도 90% 99%가 어렵더라도 저 불빛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무릎이 깨지고 넘어지고 할 수도 있어요. 진짜 한 조각 심장만 남더라도 가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불빛이, 동굴 입구의 불빛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대명천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라는 회사를 창업할 때도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제가 5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았어요. 제가 그때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타고 다녔어요. 그것도 몇 달 동안 제품 좀 팔아가지고 겨우 300만 원 벌었는데 그 사람이 300만 원의 차를 팔겠대. 그래서요, 지금 300만 원인데 300만 원에 사면 뭐가 없냐? 고속도로 통행료하고 기름값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20만 원을 깎아야 돼. 그 20만 원을 깎는데 4, 5시간 걸렸어.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제가 280에 사왔단 말이에요. 그 300 받는 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280에 사왔는데 280에 팔으라면 나는 못 먹고 살으라고요 막 하면서. 그러면 또 잡고 그런데 제가요 아저 저리 가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한 시간 얘기를 어떻든 초절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그때 익산에 타고 간 거예요. 그러면 거지 중에 산 거지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저는 정말 나도 안타깝지만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희망을 가지고 해보자.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희망이 없을 때 희망마저 없으면 어떡하느냐.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서 철저하게 하든지, 철저하게는 하루에 몇 시간? 8시간! 일하는 시간만 8시간이에요. 예, 8시간. 그거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성공해. 가끔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처절하게라도 하라 이거예요. 예, 처절하게라도. 내가 가가지고 어디가 설명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센터에서 청소라도 해봐. 그리고 혼자 못 나가겠으면은 파트너든 스폰서든 나 좀 따라가면 안 될까? 내가 짐은 들고 다닐게 그러면서 졸졸졸 따라다녀. 몇 년을 따라다녀도 말이 안 터질 수가 있어. 그래도 계속 따라다녀. 이렇게 하는 것이 처절하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네. 그러면요, 그 혼자 아무리 선수도요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요 좀 저 반팽이 같은 파트너나 스폰서라도 같이 가주면 힘이 나요. 예. 그러니까 같이 가줄게, 같이 가줄게. 그러면서 절절절절 따라다죠. 그러다 보면 성공을 한다니까. 아니 저기 저 스폰서가 리크루팅을 했어. 그럼 절절절이라도 따라다니는 사람 밑으로도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 밑으로도 할까? 속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붙이고 싶지. 그런데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아이고 할 수 없다 하나 주자 그러고 네. 이런 게 처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오도 걸리는 수가 있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꾸준하게만 하면은 다 성공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